전투 임무 프랑스 순양함 해군 전통의 뿌리 100, 1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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
107, 170. 170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220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320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140. 하면은 몇이에요? 170 더하기 220 더하기 320 더하기 140. 850개. 자, 니스 기착지. 이것도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된 번들들인데, 이게 번들 판매 방식이 바뀌었어요. 아까 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, 이제는 여러 개 한 번에 사면은 할인을 해줍니다. 5개 이상은 7%, 15개 이상은 15%, 35개 이상은 25% 세일을 해줘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62개를 다 산다고 치면은 4분의 1, 25% 할인이 들어가죠. 그리고 이 툴롱 여기서밖에 못 구해요. 얘는 그 구매로 구하려면 몇 달 뒤에 판매할 계획이랍니다. 현재로서 얘를 얻으려면 이 번들로만 얻을 수 있다는 점. 그리고 이거 이번에 또 좀 짜증나긴 하는데, 이 연구위장이랑 이 이벤트 연구위장이랑 그 툴롱을 나눠놨더라고. 반으로 쪼개놨어요. 그래서 이 연구위장을 뜨면은 그 배가 없는데 연구위장이 뜨면은 천 더블룬 날린 거죠. 아니면 뭐 이 툴롱 뜰 때까지 뽑든가,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. 아, 여기 무작위 패키지도 있네요. 파리의 별 패키지 8가지 중 첫 번째. 그래, 60만 크레딧, 혁명 위장 10개, 문화원 소식스. 아, 프랑스 순양함한테 이거는 필요 없을 텐데 다른 깃발을 주지. 자, 이 토큰 얼마 드는지 봅시다. 또 아까 총 몇 개였죠? 850개였나? 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거? 어, 850에, 아, 그럼 일단 850으로 잡고, 이거 200? 그 다음에 300. 함장 5만, 위장에, 야, 이거 프랑스 순양함한테 좀 괜찮은 깃발을 주지. 좀 대충 구성해놨네. 그리고 세 번째, 쉐르브르 연구위장. 아, 600. 그러면, 이것도 못 얻네? 벌써 600이요, 1100이에요. 이것도 못 사. 아마 그 트위치 드롭스로 몇 개 좀 뿌릴 것 같고 하면은 이 두 번째까지가 끝이네요, 이건. 그 다음에, 네 번째, 르 아브르 항구. 우로보로스. 이거 좀 괜찮은데, 600 좀 창렬. 그리고 다섯 번째, 브레스트 해방 연구기장. 여섯 번째, 석탄 12,000 주네요. 그, 클랜 가입돼 있으면 13,200 얻을 수 있겠죠. 일곱 번째, 마르세유 해방. 그리고 마지막엔 더블룬 2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마르세유 그 자체. 근데 뭐 이런 거는 안 사도 되니까, 정규 트리는. 네, 쉐르브루는 여서 구할 수 있습니다. 4주차 때 줘요, 4주차 때. 3주차 때 이 깃발 주고, 4주차 때 쉐르브루 줍니다. 난이도는 쉬워요, 전투 임무 난이도. 첫 주 일단 뭐 전투 3번 승리, 어뢰 탐지, 뭐, 북포 명중 500개, 난이도 굉장히 쉽죠? 다 이거 그냥 보전 한 서너 판 만에 다 깰 수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이제 좀 돌려야 되겠지만은.
1100개 뭐, 야, 쉽네, 난이도. 너무 쉬운데? 이게 좀 귀찮긴 하겠다. 이거 한 전투에서 작동 불능 또는 집중 방어 구획 명중. 이거 세일럼 한판 타면 되죠. 뭐 디모인이나 아니면 뭐 미노 타고도 되고.